이거는 블랙박스가 전방 영상은 좀 흐릿하고 후방 영상은 오히려 더 선명하네요. 대체로 전방이 선명하고 후방이 좀 흐릿한데 블랙박스에 따라서 후방이 더 깔끔한 경우도 있습니다. 블박차 가다가 우회전할 거예요. 깜빡이도 미리 킵니다. 그러다 사고 납니다. 보시죠. 자, 또 깜빡이 켜고 오토바이 다시 보세요. 블박차가 3차로 들어갈 때 오토바이 있지만 오토바이 앞으로 쭉 가면서 네, 깜빡이 켜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내 뒤에 있죠? 그리고 깜빡이 켰어요, 이때. 깜빡이 소리가 이때 깜빡이 킵니다. 그래서 깜빡이 켜고 연료 들어갈 거예요. 오토바이 내 뒤에 있습니다. 블박차 브레이크 버튼까지 들어오고 깜빡이까지 켜요. 그런데 저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해서 자, 이제 저 오토바이가 블박차에게 보일까요? 지금쯤이면은 사이드 미러에 보일까요? 뒤쪽에?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여기로 먼저 지나가려다가 꽝! 이 사고입니다. 우리 보험사 담 블박차 보험사 블박차 보험사 담당은 네, 6대4에서 시작해요. 오토바이 6, 블박차 4. 블박차가 40이래요. 그러다 말도 안 돼요. 저 깜빡이 켰잖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내 뒤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9대1로 협의가 됐대요. 판례가 이렇대요. 보험사 직원들 판례 봤을까요? 보험사 직원들 판례 가요? 그런 판례 봤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보험사 직원들이 진짜 판결문을 몇 개나 봤을까요? 거의 보상 직원들은 못 봐요. 판결문 못 봐요. 송무 직원들은 송무팀에서는 판결문을 봅니다. 근데 일반 보상과 직원들은 판례가 그래야 하는 건 그냥 자기들이 파란 책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험사 파란 책. 이 파란 책에 이게 판례를 근거로 한 거예요. 이 책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판례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판결은 어떤 거 봤어요? 그러면 아 그게요. 못 봤을 거예요. 안 봤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담당자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라. 못 받아들이면은 뭐 어떻게 뭐 분심이 가자는 얘기, 소송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증을 저 할증되잖아요. 백대빵 아니면 저 할증되잖아요. 했더니 아 이게 3년 동안 사고도 한 번도 없었고 첫 사고예요. 그리고 저과실. 저과실은 50% 미만으로 얘기하죠. 상대가 60이고 우리가 40이면 저과실이 할증 안 돼.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네, 할증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6대 4 얘기했어요. 나중에 9대 1. 100대 빵. 여러분들 의견은 몇대 몇입니까? 투표 시작. 오토바이가 내 뒤에 있었어요. 내가 오토바이로 들어왔고, 오토바이 내 뒤에 있는 거 보고, 깜빡 켜고 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퍽 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어허,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네요?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100대 빵이 100%. 지난번에도 이걸 투표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 작년 4월 28일 날, 투표 결과. 90대 10 적당하다. 100대 빵이다. 82%. 오늘은 여러분들 100% 100대 빵이에요. 블박차가 미리 깜빡이 켰고, 오른쪽으로 꺾기 전까지 오토바이가 내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100대 빵이 옳겠다. 그런데 혹시 내가 꺾기 전에 오토바이가 먼저 오른쪽 그 우측 가장자리 갓길 쪽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백대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것은 블랙박스만 보고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CCTV로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작년 4월에 방송했었습니다. 내가 꺾기 전에 오토바이가 우측 가장자리 갓길에 있었다면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수 있다. 왜냐면 마지막 꺾기 전에 한번 봐야 되니까요. 근데 꺾기 전에 오토바이가 내 뒤에 있었으면은 그럼 백대빵이 되죠. 근데 동시에 꺾었다. 그렇다고 동시에 내가 천천히 꺾는데 오토 뿅 찍어서 그래도 백대빵이 옳겠다. CCTV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다. 보험사 담당자랑 통화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할증 됩니다. 보험사 직원은 50% 미만에 할증한데 걱정하지 말라는데 할증 됩니다. 제가 수평 선임한테 배웠잖아요. 표준 요율 할증은 저과실일 때는 할증 안 되지만 50% 이상이면은 표준 요율 할증 다 들어갑니다.
50원 미만의 표준 요율 할증은 안 들어가지만 사고 건수 할증은 들어갑니다. 오히려 사고 건수 할증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증 됩니다. 90대 10이면. 그랬더니 보험사랑 통화해봤대요. 보험사 담당자 3년 이내 사고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할인 할증은 안 된대요. 다만 3년 이내 사고 발생하면 가중 할증 될 거다. 또 제가 할증 됩니다라고 했더니 담당자 또다시 할증해서 물어봤습니다. 통화를 세 번이나 했대요. 모두 할증이 안 된대요. 심지어 상대방의 치료비 합의금이 얼마가 나갔든지 간에 50% 미만이니까 할증이 안 된대요. 보상직원은 할증 몰라요. 보상직원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50% 미만이면 할증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그러세요? 아, 100, 할증 안 되는 뭘, 뭘. 그래서 아무리 치료비 많이 나도 할증 안 되는 걱정하지 말래요. 계속 문의하니까, 아, 그럼 콜센터에 문의해보래요. 콜센터에 문의해봤더니, 아, 할증 된대요. 사고 건수 할증은 된다고 하네요. 이런 우리 보험사제 담당자를 믿고 맺기로 했는데 역시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담당자랑 다시 통화했습니다. 3년 이내에 사고가 지금 한 건이니까, 아, 한 건에 대해서 적용 안 되는 다른 게 적용, 다른 또 사고 나면 그때는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콜센터 직원은 아니, 90대 10으로 데려가면 지금 나한테 잘못 있으면 할증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어요. 네. CCTV는 없대요. 소송에서 무과실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할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락이 오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면 무과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무과실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차 보험 가입돼 있으면 90대 10이나 60대 40이나 불박차는 어차피 저과실이니까요. 내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대 빵이 아니냐는 중요하고 90대 10이나 60대 40은 그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증에 있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소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할증 저희 잘 몰라요. 보상까지 이건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모르잖아요. 아니, 몇 대 명,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몇 대 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험이 많다는 한 변호사도 할증 할인은 모릅니다. 저도 수평선님한테 여쭤봅니다. 왜냐? 수평선님은 할증 할인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신 분이고요. 보상과 직원도 할증 할인에 대해서, 할인 할증에 대해서 몰라요. 보상과 직원 말은 그냥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 말 믿지 마세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높은 사람, 책임자, 센터장이겠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직원이 잘못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센터장도 몰라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공부를 해갖고 설명해 줬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저처럼 그냥 담당자만, 말만 믿고, 할증 안 된대, 우리가 40%에 그냥 끝. 나중에 할증 됩니다. 적어도 한문철 TV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내 보험사, 내 담당자가 얘기하는 대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할증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한번 소송 가보겠습니다. 뭐 9대1이나 6대4나 할증되는 거는 내가 저과실이니까 똑같잖아. 사고건수 할증밖에 없잖아. 편안하게 소송 가보겠습니다. 허허, 중요한 거는 정리했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4월이었으니까요. 8개월 후. 변호사님, 오늘 판결문 나왔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아유, 그냥 사고 처리고 원만했으면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와서 저한테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고 그러면서 경찰 부를 거라고 화를 냈더군요. 오히려 경찰이 와서 저를 갖다 다독거려줬어요. 아유, 가해자 큰 소리 내는 상황이어서 당황하고 무서웠는데 그래도 경찰관 덕분에 좀 안정이 됐습니다. 단순 찰과상에 입원까지 했고요. 계속 물리치료 받을 거라고 했고요. 사고 나고 소송 진행하고 준비서면 써내고, 아, 본인이 직접 써내셨군요. 그러면 보조 참가 신청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귀한 경험했네요. 예, 한문철 TV 애청자 됐고요. 네, 교통의 법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 보험사에 맡기지 마시고요. 내 차 자차 보험 처리한 걸 우리 보험사가 소송 건 거죠. 그 소송에 꼭 보조 참가 신청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경험을 느낀 바로는 사고 처리부터 소송까지 보험사 담당자, 변호사는 아니고 이제 보험사 직원이었어요. 소송 수행자. 네. 소송 대리인이 보험사 직원이죠. 소액 사건은 3천만 원까지는 보험사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처음에 담당자도 나중에 소송 진행한 소송 대리인도 별로 한 게 없어요. 네, 한 게 없습니다.
본인 느낌으로는요. 물론 잘하는 담당자도 있겠죠. 아, 우리 보험사가 제가 바라는 대로 치열하게 싸워주지도 친절하지도 솔직하지도 않고 사무적으로 대충 처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변론 기일에 직접 가지는 못하시더라도요. 하고 싶은 얘기를 준비 서면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사건 검색, 나도 선수니까요.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보험 선생님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보면 내가 더 먼저 확인하고 상대가 뭘 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무언가를 강조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하세요. 그러잖아요. 보조 참가 신청 꼭 하시라고 세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변호사님께서 아 무과실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9대1이나 6대4는 별 차이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과실이 잡힐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스트레스가 덜 생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만일 무과실이 안 나오더라도 귀한 경험에 더 생각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막상 일부 승소는 일부 졌다는 거죠. 아이고 짜증. 판결문을 읽고 나서도 굉장히 답답하네요. 와, 몇 대면 나왔을까? 몇 대면이시길래 이분이 이렇게 답답해 하실까요? 그러시면서 보험사에 항소해 달라고 그랬더니 탄원서를 쓰래, 탄원서. 탄원서 써내면 검토하겠대요. 변호사님,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탄원서? 아니, 항소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가 항소해 주면 되는데. 이 사건 판결문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문 보러 가야 되겠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는 피고도 큰 회사예요. 예, 둘 다 빅포헤드입니다. 원고는 더 큰 보험사예요. 원고 보조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 1월 13일 열 하루 전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항소 마감일 며칠 안 남았어요. 소액 사건은 전자소송 딱 클릭해서 보는 순간 그때 송달된 걸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 선고한 날, 그날 바로 판결문 올라온 거, 그날 봤으면은,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은 설 연휴예요. 항소를 하려면 내일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자칫 잘못해서 쭉 있다가 설 연휴 지나면 끝납니다. 판결문. 오토바이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난 좁은, 조그마하니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회전 후에 감속하는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충돌한 사고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잘못이 중하다. 그러나 원고 차량이 앞에 있다고 해서 우회전할 때 전후 좌우를 살필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어 그럼요. 앞에 있더라도 꺾기 전에 깜빡이 켜고 꺾기 전에 해야죠. 그렇습니다.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가 뒤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회전하기 전부터 오토바이가 가속하기 시작했으므로 주의무를 다했다면 뒤를 계속 보고 있었다면 아 오토바이가 추월 시도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해서 몇 대 몇? 60대 40! 불박차 40 오토바이 60 우와 60대 40! 아니 근데 내 뒤에 있었잖아요. 아니 내 옆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블랙박스 후방영상은 뒤에 있었거든요. 아 뒤에 있는 놈이 그렇게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오토바이 갑자기 치고 나올 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아유 참나. 여러분들은 100%가 100대 빵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판사께서 블박차에게도 내 뒤에서 칼치기로 팍 들어온 것도 대비했어야 된다. 그러면 우회전 못해요. 배피디 우회전 못하겠죠. 그죠? 어 뒤에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 어떻게? 우회전 못해요. 이야, 판사님께서 60대 40, 불법차이가 40. 처음에 보험사 직원이 한 얘기 그대로 나왔네요. 이게 원래 60대 40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랬더니 아, 90대 10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분심이 거쳐 소송 갔나요? 분심에서 몇 대 몇이었나요? 보험사에서 항소하겠다고 하나요? 분심이 없이 바로 소송 갔습니다. 항소는 본사에서 검토 후에 알려준다 하면서 제게 탄원서를 써서 내야 된다고 하는군요. 탄원서? 보험사가 항소 안 해주면 본인 혼자라도 항소하셔야 되겠네요. 보조참가 신청하면 나 혼자라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항소 공부해야 되겠네요. 변호사님, 탄원서는 판결 이후에 반박하는 내용의 제 입장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소송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시작이네요. 이게 오늘 저한테 올라온 글이에요.
탄원서를 왜 내죠? 탄원서를 왜 내죠? 보험사가 항소 안 해주면 본인 혼자 항소장 제출해서 본인이 항소해서 싸우면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 무슨 탄원서인지, 법원 제출용인지, 아니면은 보험사의 본사의 송무팀의 항소 검토용 자료인지 물어보니까 항소 검토용이래요. 보상센터에 있는 직원은 힘이 없대요. 본사의 송무 직원한테 송무팀에 제발 항소해 주세요. 탄원서를 써내래요. 어허, 탄원서가 올라왔구나. 그래, 억울하겠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없네. 그리고 항소하면 이제는 보험사 직원이 못해. 그때는 변호사 비용이 몇 백만 원 들어. 그래서 어려워. 이렇게 얘기 나올 가능성이 99%예요. 1%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예 그냥 90%라고 할게요. 90%. 아니, 항소 검토용 탄원서를 썼는데 보험사 직원한테. 보험사 직원이 월급 왜 받아요? 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들이 월급 받는 건데, 고객님한테 나한테 탄원서 써내. 보험사가 왜 항소를 진행해야지, 보험사가 왜 항소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저의 읍소, 저의 진짜 눈물 흘리는 읍소, 읍소장을 내라는 것 같네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글이 더 있네요. 변호사님 조언에 따라 무과실이 안 되면 10 내지 20% 과실이 잡힐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40%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보험사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답니다. 읍소하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사 항소 검토 담당하는 사람이 판사인가요? 임금님인가요? 호호. 읍소는 판사님 억울합니다. 또는 형사재판에서 살려주십시오. 상감마마 통촉해 주십시오. 주시 없어서. 네, 그럴 때 읍소하는 겁니다. 참나. 이런 판결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은 탄원서를 써주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